활동은 선생님 리본 맞게 인형으로 놀아요. 준비물 확인해 주세요. 자, 준비물이 되었으면요. 2부A에 코팅된 동그라미 사진을 들고 그려줘요. 그런데 2부A를 사진보다 살짝 크게 오릴 거예요. 이렇게 두장 필요해요. 이렇게 저는 EVA 재활용을 했어요. 자, 싹둑싹둑 자르는 중이에요. 싹둑싹둑. 싹둑싹둑. 자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오려서, 자, 이렇게 사진을 겹쳐보면 이렇게 여유있게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장 필요해요. 자, 또 자를게요. 싹둑싹둑. 싹둑싹둑 가위로 오려요. 싹둑싹둑. 영세하다가 일세를 보기 시작하니까 좋은 게 아가들이 가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가들 빵셋대는 좀 위험하잖아요. 자, 리본하고 막대 준비해서 양면 테이프로 자, 가려질 부분에 붙여줄 거예요. 영세대는 막대 하드바를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은 아가들의 입에 넣기 때문에 좀 위험했는데 1세이고 또 생일이 빠른 영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드바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양면 테이프는 손으로 치조 잘라도 잘 잘라집니다. 그리고 리본 막대, 리본 끝부분이요. 끝부분이, 조금 실이, 저기,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루건으로 한번 살짝 접어줬어요. 얇은 EVA를 이용하거나 할 때는요, 막대를 좀 여유 있게 많이 위로 올려서 붙여줘야 돼요. 아가들이 이렇게 접고 그러면은 얇은 EVA는 접혀가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글루건으로 EVA 붙일게요. 늘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글루건을 쏴서 조심조심. 조심조심. 해서 한 장을 더 붙였어요. 꼭꼭꼭꼭. 꼭꼭꼭꼭 붙였어요. 꼭꼭꼭꼭. 자, 여기에다가 좀 꼼꼼하게 붙였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붙였을 때좀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살짝 가위로 오려주면 돼요. 자, 사진에도 글루건을 붙여서 글루건으로 붙여줄 거예요. 사진에 양면 테이프를 쓰면요. 투명한 부분에 양면 테이프가 보여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쓸 때는 그것도 고려해 주세요.
꾹꾹꾹꾹 눌러서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 이브웨이는 조금 두꺼운 이브웨이예요. 영화도 수만큼 얇은 이브웨이로도 만들었고 접착 펠트지로도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꽃도 붙여 보았고 얼굴 표정도 꾸며 보았어요. 그리고 놀이하고 그러니까 리본 놀이를 하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